저희는 지금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이촌한강공원에 가서 좀 야경을 구경하려고 밤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왔고요. 저는 혼자 활동하는 팀에 이렇게 면허도 없다 보니까 차를 태워줄 친구를 만났습니다. 와, 오늘 기분이 어떠시죠? 저는 뭐 그냥 늘 그냥 그렇죠. 아 근데 어찌됐든 이제 어디 가려면 목적지를 찍어야 될 텐데 어디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인공 AI 든든한 친구가 있거든요. 헤이 청춘, 우리를 이촌 한강공원으로 데려가죠. 네, 이촌 한강공원으로 안내합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대답도 하고 목적지 설정도 쉽고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가는 길에 심심한데 뭐 라이브 영상 같은 거 하나 보면서 갈까요? 아,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것도 뭐 AI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헤이 청춘, 김라프 청춘 마이크 3회 라이브 영상 틀어줘. 네, 김나프 팀의 영상을 재생합니다. 살면서 기쁠 때면 당신 생각나더군.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을 땐 당신 생각이 나. 살면서 힘들 때도 당신 생각나더군. 울고 싶어질 때, 지쳐 쓰러질 때도 당신 생각이 제일 먼저 나.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마음이 든든해. 생각나더군. 마음이 서럽고 몸이 괴로워질 땐 당신 생각이 제일 먼저 나.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마음이 든든해. 삶이 나른들 때면 당신 생각나더군. 사람이 힘들고 일이 버거워질 땐 당신 생각에 늘 고마워. 자전거를 타고 여기는 군산 앞바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불어오는 바람, 머리엔 슬픈 노래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군산 앞바다, 머리엔 온통 슬픈 노래들. 내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없었더라면,
사람들과 나누던 인사도 바다로 하늘로 누구보다 나를 제일 아껴주던 보고 싶은 그 사람 얼굴도 바다로
내겐 너무 어려운 그대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미워도 한다고 가끔 보고 싶어 힘이 든다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는 지금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 안 걸어. 완전 안전하다니까.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